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정오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 지휘할 야전사령관으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군관구 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시리아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인데요. 1978년에 우스리스크 수보르프 사관학교를 졸업한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극동 북카카스 모스크바 지역에서 군생활했습니다. 2015년 9월 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지휘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이 경력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드보르니코프 장군은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을 많이 짰습니다. 민간인을 신경 쓰지 않고 포격을 감행하기도 했고 러시아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민간인 피해는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시리아 전쟁에서의 전쟁 경험 덕분에 시가전에도 특화되어 있는 장군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번 마리우폴 전투를 드보르니코프 장군이 지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마리우폴 전투가 시리아 내전때의 전투 방법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 전역을 평탄하고 민간인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쭉 공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우크라이나 전투가 이런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버리는 작전을 주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는 더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군을 최대한 시가전으로 유도해 시내에서 전투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안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 사령관 한 명을 바꿨다고 해서 러시아군의 지휘 및 병참, 사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헤르손의 방어선 유지, 크림반도에서의 자포리자, 드니프르 진격, 마리우폴 전투,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의 정면 공격,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한 슬로반스크 공세, 하르키우에서의 보급로 강화,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의 회복, 크게 7가지 임무가 있는데요. 이곳을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전선이 너무 많고 현장 지휘관 20%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에도 벅찰 거고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돈바스로 병력이 집중 중에 있는데 각기 다른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고 운영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즈미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계속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1일 전방 진지를 강화하고 이즈미 근처에서 제한적인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BTG가 이지움 남쪽을 공격했으나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완고한 방어선에 의해 격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11일 세베르 도네츠크와 포파스나 루비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총 4번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70차량화 수총연대 소속의 대대장과 참모대를 사살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병력들이 진강되고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도네츠크 서쪽으로 이동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음 주쯤에 대공세를 펼친 하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공격해 점령한 다음 1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도로와 도시를 연결한 방어선을 따라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탐색전과 같은 수준이어서 그리 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군의 병력이 완전히 모아지면 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11일에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실 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친러 반군 측에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불특정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무기를 사용하면 확전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마리우폴에 대한 진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리우폴 동부의 공업지대와 남서부의 마리우폴 항구지대가 양분되어 있다 보니 이 병력들이 각개격화될 수도 있고요. 더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해병 여단의 전투병이 사실상 전멸하였고 비전투병과가 전투를 수행하고 있으며 탄약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러시아군이랑 우크라이나군 둘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다음 주에 마리우폴을 완전 함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